아, 스카이림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리그모가 먼저 갔죠.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근황 보고 좀 하겠습니다. 일단 병원 잘 다녀왔고요. 어제 이제 반년 만에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작권이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50개 걸려 있고 계속해서 걸려서 지금 한 70개 넘은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저작권 음원이 걸리고 있습니다. 보더랜드 2, 다크솔 2, 제노버스 2, 그리고 뭐 배트맨 아캄시티, 뭐 툼레이더, 이거저거 게임들이 막 저작권이 걸리고 있어요. 굉장히 심란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게임해서 영상을 안 만들 순 없으니까 만들고 있고요. 유튜브 거기 이제 상담하는 데가 있어서 보내보니까 어떻게 조치를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유튜브 프로그램 때문에 걸리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차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아우. 리그모는 어디로 간 거죠? 제 궁전까지 리그모 호위하기 튕겼습니다. 일로 가죠. 오늘은 좀안 튕겼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채널 갑자기 없어지면은 제탓 아닙니다. 튕겼습니다. 자, 같이 가. 로딩이 안 돼서 아예 이제 리그모어가 문을 나갈 때 파일을 로딩을 했는데 문 밖에 안 나가지네요. 지금 원래 이 장소에서 오른쪽으로 못 가서 왼쪽으로 가니까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 왼쪽도 안 되고 아예 이제 리그모어가 나가기 전으로 로딩을 했는데 나가지지가 않네요. 여관 밖으로. 조금만 더 해봅시다. 같이 가. 여기서부터 갑시다. 만나서. 로딩 기다리면서 티슈로 학을 9마리를 접었거든요. 이거는 너무 힘드네요, 오늘. 오늘은 저작권 문제도 있고. 채널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마당에 지금 3년 동안 저작권 침해 영상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저작권 침해 영상이 없으면 저작권 목록이 없어요, 그냥 아예. 이번에 한 번에 70개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미치겠는데, 너가 날더 미치게 하네? 개 같은 거. 네가 먼저 갈 거, 내가 먼저 갈 거, 빨리 정해. 가지 마. 내가 먼저 나간다. 내가 먼저 나갈 거 이번에는. 난 나왔어. 너도 나왔고, 같이 가면 되냐? 아, 씨, 튕겼습니다. 기다려. 기다렸다 갑시다. 아싸리 그냥. 로딩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일로 가면 무조건 튕기거든요? 좀 돌아갈까? 조금 벽에 붙어갈까? 길을 따라서? 튕겼습니다. 로딩이 또안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지금까지 튕기는 거는, 약간 그래도 맥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좀 빨리 가거나, 리그모어가 없는 데로 걸어가면 튕겼는데, 이번에는 리그모어가 먼저 걸어갔고, 리그모어가 가는 길로 가도 튕겨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랜덤이 아니라 아마 확정으로 지금 튕기는 것 같은데 지금 뭐가 꼬였거나 일단 불러오고 여기서 진행하는 대로 맞춰서 진행을 하고 빨리 와봐. 앞으로 영상은 전부 다 이제 유튜브 막이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게임이. 너 정말 멋지다. 대화를 하고 마지막 대화를 스킵하지 말고 걸어가게 한 다음에 나가고 그래서 나가야 돼. 아, 어떻게 이렇게 키자마자 진행이 안 되지?
선택지를 바꿔볼까? 대화 선택지를? 이거는 아예 지금 나가는 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번에 방종을 하고 방종할 때까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 한 게 없어냐? 아예 없어. 근황 얘기한 게 다야. 어떡할 거야 이거. 일단 나가긴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저 녀석이 나간 직후에 내가 안 나가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얘가 나가고 로딩이 돼서 저 녀석이 먼저 가서 이동을 하고 그 텀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떨어지게끔 기다렸다가 전처럼 그냥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기다리면 안 되고 가자. 아 지금 바깥에 있는 세이브 파일이 있는데 여기 두 개가 있죠. 이거랑 이게 있는데 아예 지금 바깥으로는 로딩이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안 나가지고 내부에서 나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진행을 해서 걸어가도 지금 여기서부터 걸어가도 안 나가져요. 일단 들어갑시다. 안 나가지는데 아 일단 내 생각에 오늘 못하거든요. 방종할 때까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겼던 거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깔려있는 모드는 리그모 모드만 깔려있습니다. 뭐 연관돼서 변하는 모드는 거의 없고요. 펑모드도 없어요. 지금 리그모 모드만 깔려있는 상태고요. 그 저번화에서 리그모 알몸이 아니라 수영복이었다는 댓글이 있는데 확실하게 100%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영상에서 수영복이었다는 걸 보고 왔다는데 아마 그거는 모드 같은 걸로 수영복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제 영상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드에서는 100% 알몸으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리고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지금 안 나가지고 나가져 있던 게 나가졌었던 적이 있죠. 몇 번 거기서도 뭐 안 되긴 했지만 그 상황으로 지금 안 가집니다. 아예 안 나가져요. 그러니까 대화를 걸기 전에 한번 나가 봅시다. 나가서 혹시 옛날에 아크 할 때 접속한 직후에 좀 기다리지 않으면은 약간 렉이 있었던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나가 봅시다. 일단 어떤 버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안 나가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뢰 찾기 하듯이 얘기를 하자면 아예 안 나가집니다. 여기 게임을 껐다 키는 게 로딩을 해서 안 되면은 게임이 아예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껐다 켜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세이브 파일 불러와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얘보다 먼저 아예 먼저 나가는 거 안 되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내가 먼저 나가지. 이번에는 저번에 나가졌잖아요. 대화를 하고 퀘스트가 바뀐 다음에 얘를 비벼서 좀 막고 먼저 나간 다음 얘를 그 나가지는 게 일단 1순위로 중요하니까 뭐가 하더라도 퀘스트 끝났고 활성화 됐고 나갑시다. 지금 안 나가집니다. 일단 안 나가지고요. 많이 시도를 했는데 아예 안 나가지는 상황이 됐고요. 이 정도 지금 굉장히 지금 2시간 넘게 지났거든요. 여기를 못 나가는 게. 근데 처음에도 나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켜보고 지금 저도 리그모를 빨리 끝내고 싶어요. 빨리 좀 하고 싶은데 이거를 지금 이제 2로 넘어와서 계속 대화만 했잖아요. 진행을 하고 싶은데 진행이 아예 안 되니까 나중에 제가 중간중간 켜겠습니다. 중간중간 켜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때가 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행을 해볼 거고, 되는 날에 계속 녹화를 해서 하고, 혹시 뭐안 되는 이유 같은 이유랄 게 사실 없죠. 모드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끊고 혹시 뭐 방법이 있나? 저도 인터넷 같은 거 뒤져보고, 여러분도 맛있는 게 있으면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알게 되는 게 없더라도 제가 다음에 다시 켜서 나가서 시도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 임페리얼 시티로 오고 많이 튕기긴 했는데, 튕겼지만 여기까지는 진행을 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까지는, 그러니까 다음에 해보는 걸로 하고, 이번 편은 진짜 이따 올리긴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안 올라가면은 내가 이제 스카이림을 이걸 접은 줄 아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댓글도 필요하고, 이번에는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뿅!